미소들은 아이라인 그릴 때 어떤 제품으로 그리세요? 펜슬 타입이나 볼펜 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걸 제대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미소들 안녕!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대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을 따라해서 그렸는데 나는 뭔가 검정 선만 딱 있고 너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담샵에서 아이돌들이 어떻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스머징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소들은 아이라인 그릴 때 어떤 제품으로 그리세요? 보통은 이제 펜슬 타입이나 볼펜 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일단 제가 이쪽로는 네이처 리퍼블릭 슬림필 아이라이너로 그릴 거고 그리고 이쪽은 지베르니 붓펜 라이너로 그려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펜슬 라이너를 선택을 할 때는요 두꺼운 심보다는 이렇게 얇은 심을 선택을 해줘야지 얇고 날렵하게 라인을 그리기 쉽고요. 그리고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보다는 브라운 컬러로 그려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펜슬로 이쪽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손거울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저는 꼬리를 그리고 이제 앞부터 점막을 채워주고 있는데요. 꼬리를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꼬리를 그릴 땐 거울을 정면으로 두고 나서 그려주면 됩니다. 눈꼬리가 끝나는 부분부터 꼬리를 쑥쑥쑥 그려주는 거예요. 한 번에 축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거울 보고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려주면 돼요. 요즘에는 라인을 너무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일자로 눈 길이를 좀 연장하는 것처럼 그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자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거울을 보면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손톱 있잖아요. 여기로 쓱 빼주면 좀 꼬리가 날렵하게 빠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눈 꼬리부터 그려줄 건데 이때는 여기 눈 들었을 때 안쪽 핑크색 부분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속눈썹 사이사이 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콕콕콕 찍어주면서 그려도 됩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 속눈썹보다 두껍게 그려버리면 눈 떴을 때 쌍꺼풀이 아이라인에 덮이면서 눈이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최대한 얇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다가 내가 생각한 라인보다는 살짝 삐져나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단계에 그거를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라인이 다 그려졌어요. 나는 여기 눈 미간 사이가 살짝 멀어서 앞트임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너로 눈꼬리 앞부분까지 살짝만 이렇게 빼줘도 자연스럽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앞부분을 뺀다 하면 여기 밑부분 있잖아요, 눈 밑에. 여기도 살짝 라인으로 색을 칠해줘야지 좀 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섀도우 팔레트 있잖아요. 팔레트를 보면 이렇게 가장 어두운 코코아 컬러가 있을 거예요. 이 컬러로 라인 스머징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가져온 팔레트는요. 삐 아이 팔레트 글라스 봄 컬러에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 사용을 할게요. 브러쉬는 사선으로 커팅된 짧은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거는 피카소 722번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에 섀도우를 살짝 묻혀주고요. 방금 아이라인을 그린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섀도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 지속력도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주면 아이라인이 살짝 삐죽삐죽 나왔던 거를 좀 커버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까보다 확실히 라인이 부드러워졌죠? 여러분 이렇게 내 눈 길이보다 라인을 조금 더 길게 그리면 살짝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로 여기 밑부분 밑트임을 조금 연결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눈화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로 뒤트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부터 라인이 끝나는 부분까지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떨궈주면 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뒤트임까지 넣어주고 내 쌍꺼풀 라인보다 지금 라인이 더 길기 때문에 이앱 부분도 좀 음영감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같은 컬러로 뒷부분에 살짝 음영감을 추가해줄게요.
아, 이 브러쉬는 아바마트 아티스트 프로 1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라인이 끝나는 부분부터 라인 길이도 살짝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펜슬로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은 끝입니다. 펜슬로 아이라인 진짜 잘 그렸죠? 이제 이쪽은 붓펜 라이너로 그려볼게요. 요거는 2호 블랙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좀 다크한 브라운 컬러고 붓펜 라이너로 선택을 할 때는요. 너무 뭉퉁하게 그려지는 제품 말고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얇게 그릴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붓펜 라이너로도 이제 똑같이 꼬리부터 빼주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눕혀서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붓펜 라이너는 잉크가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뚜렷한 인상을 주지만 초보자분들은 펜슬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가볍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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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줬죠? 아 그리고 펜슬보다는 붓펜이 수정할 때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면봉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쿠션 있잖아요? 쿠션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지어주면 돼요. 이제 앞머리 부분부터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줄 건데요. 이때도 라이너를 눕혀가지고 톡톡톡 찍어주면서 점막을 채워주면 돼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 때는요. 붓펜 라이너를 이렇게 눕혀서 그리다 보니까 펜슬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눈을 떠버리면 쌍꺼풀 라인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초 정도 말려주고 눈을 떠주셔야 합니다. 어때요? 붓펜 라이너가 펜슬보다는 조금 더 뚜렷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나는 좀 또렷한 인상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붓펜 라이너로 그리면 될 거예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줄게요. 라인을 그리다 보면 이쪽 안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살짝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붓펜 아이라이너로 라인 그리는 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쪽 눈은 지금 섀도우로 스머징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볼게요. 여러분 붓펜 라이너로 그리고 나서 섀도우로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잉크 위에 파우더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살짝 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붓펜 라이너에 스머징을 할 때는요. 라인 입부분에다가 섀도우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리고 여기 안쪽은 붓펜 라이너로 한 번 더 해주거든요. 그러면 부드러움은 살리면서 또렷함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똑같이 이제 뒤트임이랑 쌍꺼풀 라인 연장을 해줄게요. 비교를 해보면요. 펜슬 타입으로 그리고 스머징한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고 여기는 또렷한 느낌을 주죠?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이라인만 그리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예쁜 아이라인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